6월 금리 인상 시기 그 전후로 해서 또 하락을 할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땐. 예.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2,400선까지 여기가 이제 1차 지지선이야. 여긴 당연히 깨는 거고. 2,550은 당연히 깨는 거고 여기가 1차 지지선이고 이걸 깨잖아요, 여러분. 이걸 깨면은 여기까지는 이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어. 이것까지는 몰라도 이런 폭락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어. 순식간에 막전 종목 20%씩 빠지는 뭐 이런 그림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 비중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 오면 2,200이 오면 그때 늘려야 되겠지, 주식 비중은. 그것도 여기서도 내가 봤을 때 크게 반등은 안 나올 것 같고, 박스지, 뭐, 그땐 박스피. 연말이나 조금 오를까? 지금, 전에 내가 4월 20일 날 주식 코인 갖고 있는 거 적당히 먹고 던지라고 했잖아요. 예. 오르면 똑같아. 적당히 먹고 던져, 이번에도. 길지 않아, 상승. 절대로 길지 않아. 예. 시장은 제가 항상 뭐 드릴 말씀이지만은 시장은 역사의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시장은 그래. 돈의 역사의 반복이야. 유동성 흡수할 때는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유동성 풀릴 때는 상승 추세. 이게 변한 적이 없다니까? 200년 동안? 이 시장 200년 역사에 변한 적이 없어. 변한 적이. 이렇게. 어? 이렇게. 봐봐. 계속 내려오잖아. 오르려고 그러면 때려 두드려 맞고, 오르려고 그러면 두드려 맞고, 오르려고 그러면 두드려 맞고. 얼마나 정직해. 여기서만 팔면 되는데. 빠져서 사서, 여기 닿으면 팔고. 얼마나 정직하냐고요. 이 추세가 쉽게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시중에, 지금 뭐 여러분들 중에 한 2, 3년 전에 집 사신 분들 있잖아. 뭐 영끌에서 뭐 또는 뭐 은행 대출 뭐한60% 이상 껴가지고, 그런 분들 지금 이자 꽤 늘었을걸? 지금? 지금도.